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2000년 2월과 5월 쿠더핑은 연속 두 차례나 우표 전문 판매점을 털게 되었답니다. 그 수법은 저번 회에 나왔던 거랑 비슷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두 번이나 털었는데 총 3만여 위엔밖에 없었답니다. 그러자 후더핑은 시큰둥해집니다. 야야, 이게 너무 느리다 야. 이래갖고 내 언제 100만 장사 다 되겠니? 이 우표는 도둑질하기는 쉽지만 값을 너무나도 못 받는다 야. 그러면 이 털었을 때 값을 제대로 받는 게 뭘까? 네, 그 답은 너무나도 쉬웠답니다. 값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바로 금이겠죠. 우표를 한 박스 두 박스씩 나르는 것보다 금을 한 박스 두 박스씩 챙기면 그게 돈이 얼마겠나요? 그렇게 후더핑은 작은 목표를 금점으로 바꾸고는 그 금점들이 내부 구조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그 난이도는 우표 전문점과는 이 하늘과 땅 차이였죠. 첫째, 금점 아닌 금들은 퇴근할 때 다들 금고 안에 넣어둔다는 겁니다. 그냥 낮에처럼 전시대에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금고를 열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보다도 더 해결하기 바쁜 두 번째 난관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밤에도 이 금점 안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표점처럼 뭐 힘만 갖고 문을 부수다가는 그 안에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듣고 깨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후더핑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 놨답니다. 하여 시내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다녔었죠.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물건을 발견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산소 절단기였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강철은 1500섭씨도에서 용해를 한답니다. 하여 웬만큼만 뭐 불공격에는 끄떡없죠. 하지만 산화철이라는 물질은 900섭씨도에서 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꽃을 그냥 막 토해내서 900섭씨도까지 올리면서 그 뜨거운 곳에 산소를 계속 불어넣으면 그 강철은 산화철이 돼서 녹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이 강철을 뜯어버리는 기술이랍니다. 후더핑이 알아보니 두께가 30cm 되는 강철은 다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점 안이 금고를 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자 후더핑은 대뜸 학비를 주고 그 산소 절단기를 배워주는 학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런 큰 도둑으로 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고는 열 수 있겠는데 금점 안의 경비원 아저씨는 어떡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였답니다. 암만 힘이 좋아서 그냥 대문을 한 방에 연다고 해도 그 경비 아저씨는 대뜸 깨나겠죠. 그 다음 이 안에 경보기를 누르면 모든 계획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도둑놈들도 그 금점을 따고 싶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금점을 다치지 못한 거였죠. 아니면 그냥 너나나나 다 털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강량대독 후더핑한테는 잠시 힘든 거는 있어도 불가능이란 없었답니다. 후더핑은 아마도 중국 역사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을 쓴 놈일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법이었길래 그 담겨있는 금점 안에 경비원 아저씨를 이 반응을 하기 전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독가스였다고 합니다. 뭐? 독가스라고? 자, 그게 말이야 쉽지. 중국처럼 관리가 엄격한 나라에서 독가스 어디서 구하니?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테죠. 하지만 후더핑이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구입할 게 없으면 내슬로 만들면 되지 뭐. 후더핑은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천성 대도서관에 파고들기 시작했답니다. 네, 이걸 보면 예전에 타로왕 왕옌칭이 생각나죠. 이렇게 큰일을 치는 놈들은 다들 웬만큼 끊기는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안에 그냥 푹 빠져서 이 자료를 수집하니 정말로 그런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이어서는 그 방법대로 각종 재료들을 이 구에다가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네, 좀 도둑이 아니라 이러한 큰 도둑이 되려면 이렇게 용접에 화학약품 제조까지 그냥 다재다능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결국 후더핑은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생쥐로 계속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생쥐로 성공하고는 양을 좀 늘려서 이 개한테도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남은 건 이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가는 그 우둔한 돼지한테 시험을 성공시키면 비슷하겠죠. 이 시험 돼지는 독가스
가스 냄새를 맡고 3초 안에 그냥 발라당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네, 이러면 이 약만 충족하면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그냥 아무 문제 없겠죠. 오케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때는 2003년 12월 1일이었답니다. 이어 새벽 1시쯤 되자 후더핑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목표로 점 찍어둔 금점 앞에 다가갑니다. 이 금점은 후더핑이 눈독 들인 지 1년이 넘은 곳이었는데요. 이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밤에 항상 두 명이서 이 금점 안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중 한 명은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비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네, 그 뜻인즉 운만 좋으면 이 집은 산소절단기를 쓰지도 않고도 금고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후더핑은 산소절단기와 독가스 외에 또 낚싯대까지 하나 챙겼다고 합니다. 이 독가스를 연결한 길고 이 얇은 유리관을 낚싯대 제일 끝에 잘 고정시킨답니다. 그리고는 그 낚싯대의 앞에 약한 부분을 어디 작은 틈을 찾아서 들여보낸답니다. 이어서는 이 안으로 쭉 넣고는 독가스 밸브를 엽니다. 그러면 이 치익 하면서 독가스가 금점 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10분 정도를 쏴 넣고는 이어 문 열쇠를 지뢰봉으로 또 퉁 하고 내리깐답니다. 이어 문을 따고 들어가자 그 안에 두 명은 역시 독가스의 기절에 있었답니다. 이어 안에 사장이 그 호주머니를 털어보니 역시 금고 열쇠는 있었고 후더핑은 드디어 금괴 앞에 척 다가섭니다. 그리고 열쇠를 넣어서 이 금괴 문을 척 열자 이 안에는 그냥 금팔찌에 금목걸이 또 금반지가 그냥 수두룩이 쌓여 있었답니다. 한참을 구경한 후더핑은 드디어 큰 자도에다가 그냥 와라와라 쓸어 넣고는 떠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후더핑은 그 전에 금점을 털려고 계획했을 때부터 계속 한 가지를 고민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둑질한 뒤에 이 기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하냐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내렸었는데 이제는 내려야겠죠. 후더핑은 그냥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차피 자기가 잡혀도 총살이겠는데 만에 하나 이 기절에 있는 놈이 가짜로 기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후더핑은 망치로 기절에 있는 그 두 명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온 휘발유를 그 가게 안에 이리저리 붓고는 불을 확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길은 확 하고 그냥 삽시에 그냥 활활 타오르죠. 이어 금점이 앞에는 후더핑이 그냥 느슨하게 척 걸어 나왔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이 금붙이들로 가득한 자루가 쭉 메어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자루를 자신이 삼륜차에다 싣고는 아주 그냥 여유롭게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후더핑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네, 글쎄 이놈은 또 부랴부랴 출발해서는 다시 그 사고를 친 장소로 돌아가 봤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왜서 다시 갔을까요? 후더핑이 금점에 도착하자 그곳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답니다. 소방차들이 그냥 즐비하게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이 고민에 빠져있는 경찰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아니 뭐지? 왜서 피해자들은 이 반항한 흔적들이 이렇게도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뭐 내 뒤통수를 때려줬어 라고 내어준 거잖아. 혹시 얘들이랑 면목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경찰들은 후더핑이 범죄 수법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걸 유심히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후더핑이었죠. 얘는 지금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나 지켜보러 온 거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했었던 가운데 무슨 착오가 있으면 다음번부터는 수정하려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로 예리한 놈이었죠. 그렇게 경찰들은 요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 동네를 그냥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답니다. 하여 수사는 일단 중단되게 되었고 그러자 후더핑은 흐뭇해합니다. 이어 이 도둑질해온 물건들을 처리해야겠죠. 예전에 후더핑이었다면 또 삼륜차에다가 금 액세서리를 척 싣고는 이 삼륜차를 타면서 금은 삽소!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이 후더핑은 아니었답니다. 그는 금붙이들을 싹 다 녹여서는 다른 모형으로 그냥 대충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팔아치우니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깔끔하죠. 결국 후더핑은 요번 금점을 털었던 작전에서 40만 위엔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40만 위엔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답니다. 엄청 큰 돈이었죠. 그렇게 거금을 챙겨 후더핑은 차량 한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에?
이제 3회까지 왔는데 얘가 운전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쩐 일이었을까요? 할 줄 모르면 배우면 된다! 이게 바로 후더핑입니다. 후더핑은 사실 전에 금점을 털면서 이 삼륜차에다가 산소 절단기고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들을 이 갖고 다니면서 힘들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도 수상하겠죠. 하여 도둑질을 요 더 깐깐하게 하기 위해 운전도 배우고 이 승합차도 하나 구입한 거였죠. 후더핑은 이어 차량을 운전하고는 중경이 제팡베이라는 곳으로 자주 갔었는데 네, 이곳은 한국으로 치면 건대 같은 곳입니다. 대학교가 많이 모여있는 젊음의 거리거든요. 후더핑은 옷을 분위기 있게 촥 멋있게 차려입고는 항상 그곳에 혼자서 촥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촥 앉아서 뭘 했을까요? 오고 가는 여자들 구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놈은 그곳에 있는 금점을 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자 이 부근의 20대 여대생이 후더핑한테 직접거리는 거였답니다. 어라? 이런 게 먹히니? 야, 내 그렇게도 잘생겼니? 후더핑은 그 여자를 그냥 냉큼 따먹고 그냥 자신이 첩으로 턱 삼았답니다. 이게 혹시 우연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리 잘생겼나? 이후 후더핑은 또 성도로 돌아와서 또 똑같이 멋있게 차려입고 그 대학생들 거리에 턱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자 또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그의 가슴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거였답니다. 아하, 이게 내 우연이 아니고 내가 원래는 겁나게 잘생긴 거였네. 이렇게 후더핑은 정식 가정이 두 개, 그리고 정식 마누라도 두 명, 이 아이도 아들과 딸 두 명, 심지어 바깥 여자도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 종일 TV에서 강양대독 칭호를 받으려면 이쯤은 돼야죠. 이 시기 후더핑은 돈은 별로 그리 많지는 않아도 그야말로 그냥 전성기였죠. 아직도 감옥에서 6년이나 더 썩어야 될 놈이 제일 하찮은 그 기차역에서 멜 때에다가 이 짐을 운반하던 일을 했었던 그가 어떻게 이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뭐가 가져다 준 거죠? 바로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놈은 도둑질을 더더욱 그만둘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 후더핑은 목표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000,000 위엔을 벌면 이 손을 씻겠다는 거였답니다. 헐, 100,000 위엔도 아니고 1,000,000 위엔이라니. 그 시기에는 진짜 매일 열심히 이 부지런히 돈을 써도 이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정도였답니다. 그러면 1,000,000 위엔이 목표이면 작업 대상도 바꿔야겠죠. 금점을 털어봤자 40,000 위엔씩 언제 1,000,000 위엔을 털겠나요? 후더핑은 또 목표를 우체국으로 잡았답니다. 에? 그러면 또 우표를 도둑질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랍니다. 이번에는 그 우체국 안에 금고를 털려고 했었답니다. 이 우체국 안에는 우체국 은행까지 있었으니 그 금고 안에는 현금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었겠죠. 그래! 요번에 한번 큰 건 하나 하자! 잘하면 내 단방에 1,000,000 위엔을 챙기고 퇴직할 수도 있지? 후더핑은 또 맨날 부지런히 그 우체국으로 들이펄럭 내펄럭 하면서 그 안에 구조를 머리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눈만 감아도 그 우체국 안에 구조가 환히 보일 정도까지였답니다. 그리고 그 금고가 있는 위치는 이 뒷문으로 통해 있는 경비실과 붙어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이어 후더핑은 뒷문에서 이 독가스를 틀면 대충 어느 정도를 틀어야 이 경비실에까지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봤답니다. 이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후더핑은 자신이 승합차에다 이 산소 절단기에 또 독가스 통에다 이어 낚싯대 등등을 챙기고는 그곳으로 갔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체국 은행을 털려고 나선 후더핑은 순리롭게 털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